몸무게를 빼는 것보다는 네. 이 혈관 다이어트가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. 혈관 다이어트요? 네. 아니 무슨 뚱딴지 같은 얘기야. 아니 혈관이 뭐 살이 쪘니? 그러게요. 뭔 얘기하는 거야? 아니 살을 빼다 빼다 혈관 살을 뺍니까? 아 근데 이은아 씨 진짜 혈관 비만이 있다니까요. 진짜요? 네. 있죠 선생님. 아, 맞아 맞아요. 있어요. 네,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. 복부 비만보다 더 무서운 게 혈관 비만이에요. 아, 진짜요? 말씀하세요. 혈관벽이 이제 뚱뚱해지면서 두꺼워지면서 혈관도 딱딱해지고 막히게 되는 거죠. 그러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피떡이라는 게 잘 생기게 돼요. 혈전. 피떡, 혈전. 피떡이래. 맞아요, 맞아요. 뇌로 가서 막으면 우리가 뇌경색. 심장에 가서 막으면 협신증이나 식음경색. 아, 이런 것들이 생긴단 말이에요. 근데 이 혈관 비만이 심한 경우에는 최악의 경우에 사망에 이르게 될 수 있어요. 맞아요. 아니 지금 피곤하고만 선생님 너무 피곤해. 겁주시는 거 아니에요? 아니 아니야 아니에요. 네, 그 얘기가 맞습니다. 그래요? 아, 그 정도로요? 네, 실제로 우리가 연구해야 하면요 혈관벽이 0.1mm 두꺼워질 때마다 치매 발병 위험이 25% 증가하고요. 그 다음에 뇌졸중 있잖아요. 그 위험도가 18% 증가합니다. 어머머. 혈관벽이 1mm 이상인 경우에는요 뇌졸중 위험이 남성은 3.6배, 여성은 5.5배 증가한다고 그러니까 이 뚱보혈관, 그냥 단순히 뚱뚱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네. 이거는 죽음으로 가는 KTX 열차다. 난 당뇨만 무서운 줄 알았더니 이게 더 무섭네요. 솔직히 뭐 혈관이 안 좋으면 우리가 알고 있는 뭐 고혈압이라든가 뭐 고지혈증이라든가 그쵸?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. 그런 거에 대한 사인을 느낀 적은 없거든요. 그럼 뭐 대충 괜찮은 거 아닌가요? 사실은 혈관 질환이 정말 무서운 게 이 혈관에는 통증 자체가 없어요. 실제로 이런 뇌혈관 질환이 있는 환자의 70% 이상 막혀서 문제가 발생하기 전까지는 아무런 증상을 못 느꼈다고 합니다. 와.